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화 명분은 과장과 왜곡, 날조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조차 과거에는 국정화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역사교과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고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가 처음 배포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이후인 1974년. 민주화의 열망을 무력으로 짓밟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기술하고 유신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있다고 미화한 이런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군사 독재 시절 내내 유지되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김영삼 정부 때 처음 검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보급하는 국정 교과서가 획일화된 교육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양하게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은 아니지만 국정보다는 검인정을,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3개 국가뿐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 또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역사 교과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완전히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던 흐름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역사는 분명 뒤바뀔 수 없는 것일 텐데 무엇 때문에 역사 교과서 정책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쿠데타로 규정한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16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론대로. 자, 일반적인 이론이 뭡니까? 군사 반란입니까? 혁명입니까? 군사 반란. 군사 반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5.16을 군사 정변으로 보는가, 혁명으로 보는가 질문 드렸었죠. 그 의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6 그 구테타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혁명입니까? 군사정변 구테타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의 어떤 제가 그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깊은 공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두둔하는 내용의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논란을 빚은 것도 이번 정부 들어섭니다.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사관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었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이제 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가 거의 채택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에 역사 교과서의 개발 개선책을 지시합니다.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그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발행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고 했을 뿐 국정화 지시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정 교과서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다, 특정한 의도다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으로는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 이러는 것이고 여론 수렴 과정은 국정화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했던 토론회에선 대다수가 국정화를 반대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많다 하더라도 그건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한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걸 여론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 교육부가 여론을 듣겠다고 열었던 공청회 결과만 보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결과랑은 반대로 나왔어야 오히려 맞는 거네요. 그건 당연한 거죠. 국정화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 수렴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여론 수렴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후 2,300명이 넘는 역사학과 교수와 전공자, 그리고 17명 시도교육감 중 15명이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가 선임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원들도 국정화 반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과정 만든 분들도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국정으로 결정돼도 집필진을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역사학계에서 가장 어떤 보면 정부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조차도 국정교과서를 안 쓰겠다라고 말했거든요. 현재 국정교과서 추진 핵심 인사들도 과거에는 모두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2009년 논문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제도라고 비판했고 황우여 장관도 2002년 거민정 제도를 독재 정권을 극복한 결과로 추켜세웠습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1973년 다양성 떠난 소수자자의 독단 우려라는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박정희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부설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 역시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정제를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에서조차 국정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게 불과 2-3년 전 얘기입니다.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정화를 추진할 만한 명분이 없는지 논리가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헌법정신에 비춰봐도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권고에 비춰봐도 국정화를 추진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황 부총리에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요, 191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됐던 국정교과서가 왜 폐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폐지된 국정교과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중에. 김대춘 차관도 2009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국정화는 독재 나라에서만 도입한 정보라고 했는데요. 뉴스타파의 홍현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장관님. 다 치십니다. 다 치십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올바른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이거 다친다, 다친다. 국정화를 도입하신 거 아니냐는 질문이죠.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뜻은 아닙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교과서를 만든... 국정화의 배경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와 김무성이 총대를 메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일까요? 바로 두 사람 부친인 박정희와 김영주의 친일 매국노 짓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체라고 하는 주류가 친일의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독재의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중요한 주체로서 있는 거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셨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네. 네.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를 참 그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네.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네. 되고 그런 게 정치죠.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또 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유신 정권은 유신이 민족 중흥을 위한 역사적 사명이었다고 교과서에 적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